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드디어 하겠습니다. 왔네요. 군산. 정말로 이거 오늘 인터넷 방송 못할 뻔했는데 군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하고 있는 건데 군산.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다 사실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는 걸로 나와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가려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경쟁이 돼야 재밌는데 군산이 바로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바람이 있었지만 새로운 무소속 의원과 나온 경합 지역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선거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4.7%,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41.1%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이어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재은 후보 0.5%, 같은 당 최순전 후보 0.2%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11.3%였습니다. 김관영 신영대 후보의 선호도 차이는 3.6%포인트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데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0.2%포인트 차이로 좁혀져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가 예측됩니다. 김관영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신영대 후보는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에서 선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0%를 넘었지만 신영대 후보는 소속 정당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는 비례연합 정당은 53.3%로 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 한참 낮은 반면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배 가까이 높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군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30%를 넘었고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전기차 생산 기반 구체화, 제조업 제도약 기반 구축이 뒤를 이어 경제난 극복을 요구하는 민심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익산 갑 지역은 잘 보셨죠? 자, 비슷해요. 정확히 보면 신영대 후보와 김관영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선호도 격차는 3.6%포인트입니다. 요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표본 오차가 4.4이기 때문에 8.8% 이내만 들어오면 뭐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예. 내에 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는데 3% 차이로 김관영 후보가 앞서고 있으나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오히려 살짝 뒤집어집니다. 신영대 후보가 45.4, 김관영 후보는 45.2로 0.2%포인트. 물론 뭐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두 후보 간에는 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이거 과거 보면은 또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결과. 설 전에 발표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원이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신영대 후보랑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48.1%고 김관영 후보가 22%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게 김우겸 후보라는 그 맞습니다. 그럴 후보가 수가 이제 있었죠. 끼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신영대 후보도 어느 정도 동반 상승했던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그 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고 이번 이제 조사 때는 이미 그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서고 무소속 나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입당을 하겠다는 거를 거의 선거 전략처럼 맞아요.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작용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뭐이 김관영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지만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신다시피 이렇게 바른 또 미래당 또 소속에 있었다. 그 전에는 사실 민주당이었었던 네. 것이죠, 원래. 별반 그러니까 민주당. 예, 이들은 원래가 이 다시 말하자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게 돼 있다가 그런 정치적인 뭐 신념이나 이런 게 약간의 뭐 차이가 있어서 이제 분당도 되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분은 김관영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무소속으로 지금 나오게 된 것이 원래 나오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전에 그 뭐 여론조사도 보여주듯이 더 이상 표를 갖다가 확장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 집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지금 뉘앙스를 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돌아온 탕자를 지금 연상시키는 작전인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 작전.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갈 길을 갖다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둘 다 이제 무게중심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삼선을 지금 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군산 지역은 또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좀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영대 후보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뭐 무게감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분도 나름대로 충분히 뭐 정치적을 쌓아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뜻 보기에 이 무게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중앙정치에서의 입김 내지는 역할은 훨씬 이 김관영 현 의원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나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잘 되면 나는 또 내 집으로 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감안해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박빙이 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게임이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영 후보, 김관영 의원의 그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사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사실은 원내대표냐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했죠. 근데 자기가 자기적인 정치적인 볼륨을 키우기 위해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볼륨을 키울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부호가 들거든요. 원내대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당을 탈당해서 자기는 지금 몇 개의 당을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저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그 전략공천 관련된 밀약설까지 좀 나돌았고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과의 어떤 끈들은 놓지 않고 있는 모습들. 맞아요. 이게 옳긴 한 겁니까, 근데? 지금 정치인들에게 지금 옳고 그름을 현재 논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 군산에 가면 이렇게 예. 큰 벽보가 붙어 있는데 거의 민주당 수준에 파래가지고 색깔도 붙여놓으셨더라고. 예. 예.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이 막스 베버의 용어를 따지면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옳고 그름에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사실 군산 경제가 이렇게 될 동안 그렇죠. 군산 조선소 망했죠. GM대우 망했죠. 또 OCI 공장도 지금 뭐 다 해서 뭐 정리하고 한다는 동 절 군산에서 가장 큰 기업들 다 망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 그 지역 국회의원은 뭘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굉장히 아픈 질문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네. 이 김관영 후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사실이죠. 군산 경제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정말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예, 그걸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정말 한때는 중앙정치를 하면서도 그 당내에서 굉장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야,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혹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도 이건 군산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적어도 이 내 말 그대로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는지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정말 남들 모르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문제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니 오히려 역으로 이제 나를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관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공약을 보게 되면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새만금 복합 리조트 등 뭐 일자리 창출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나 좋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거니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잘 되지 않겠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 예. 우리가 또 공약은 잠시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VTR 플레이 해주세요. 전주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곳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군산은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곳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군산 제1고 선후배 간 2파전 양상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은 중앙 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전주가 아닌 군산 새만금에 하자는 겁니다. 첫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모두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며 전북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군산 지역과 전라북도에 가장 크게 이익이 되는 기관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전기차 클러스터의 완성입니다. 재선 기간 쌓인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가 군산에 끝까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전기 버스, 전기 트럭, 전기 승용차, 전기차에 관한 모든 모델들을 군산에서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신영대 후보의 1호 법안은 낡은 아파트의 유지 보수 비용을 빌려주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노화된 아파트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하게는 살 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김관영 후보는 20대 당시 된서리를 맞았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출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같이 제출해서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박정호와 송범상, 최순정, 박회숙, 정재은 등 군산에만 5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 봤는데요. 그 군산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군산의 지역 현안을 보니 우리 군산 지역민들께서는 군산 현대중공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30.1%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체화하는 16.6%, 그다음 새만금 개발 가속화의 24.6%. 그리고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살리기 위한 부분에 이 목적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그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 김관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신영대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격차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두 후보들이 아까 공약들이 보면 그 영향력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충분히 지금 그렇다고 보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영대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1호 지금 공약이 중앙 공공기관 군산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자, 이번 그 여론조사 지금 항목에도 있잖아요. 지금 군산시 지역 현안을 묻는 곳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낮은 지금 순위에 지금 배치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를 지금 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 방금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해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겠지만 현대중공업 뭐 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랄지 새만금 개발이랄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높은 지금 순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군산 유권자들의 열망은 여기에 지금 꽂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영대 후보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런 바람을 지금 등에 업고 지금 다시 리턴 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책 개발이랄지 공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뒤따라가는 게 이게 조금 모양새가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나 공약들이 좀 군산 시민들의 욕구에 딱 맞는 좀 나름대로 이런 공격적인 예, 그러한 공약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중앙 공공기관 군산 유치와 같은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좋은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많은 지자체에서 혹은 많은 일종의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의문부호가 남는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한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은 던져주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됩니다. 두 후보 중에 확장성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앞설 수 있는 여력이 많으냐? 지금 공약으로 볼 때나 뭘로 볼 때나 20일 뒤에는 누가 앞서 있을까요? 20일 뒤에 누가 앞서 있을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 군산이라는 그 선거구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항상 좀 인물 바람이 불었던 곳이고 뭐 맞습니다. 강현욱 전 지사 뭐 이런 분도 당선이 됐었고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김관영 후보의 인물론 이런 것들이 또 먹혀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군산 문제 해결에 좀 더 그 그렇죠. 공약을 집중해서 내고 이런다면 또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도 새만금 뭐 카지노 문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굉장히 그 인물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또 반감도 굉장히 많은 후보인 맞아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까지 결과를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날카롭습니다. 맞습니다.